무규칙 격투기로 시작하여 UFC, 프라이드 FC와 K1까지 세계가 내놓으라는 최고의 격투기 무대에는 모두 뛰어본 진정한 인자간 게리 굿리치. 그는 터프함이면 빠질 수 없는 파이터로서 매 경기마다 화끈함을 보여주는 사나이입니다. 역대급 KO 장면을 만들어내며 인상적인 격투기 데뷔전을 치른 굿리치는 결코 기술적으로 훌륭한 파이터라고는 볼 수 없으나 빠지면 섭섭한 감초 역할을 독특히 한 파이터로서 많은 격투기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킹콩이 떠오르는 우람한 체격으로 거침없이 휘두르는 그의 주먹은 오로지 KO만을 노렸으며 종합격투기와 킥복싱에서 거둔 35승 중 33번의 피니시 기록만 봐도 굿리치가 얼마나 화끈함을 추구하는 파이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 때문인지 선수 말년에는 급격하게 기량이 하락되어 연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펀치 드렁크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싸움의 모든 것을 쏟아낸 파이터 게리 굿리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66년 1월 1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생인 게리 굿리치는 발씨름계에서 전설로 남았을 만큼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는 90년대 초 세계 팔씨름 대회를 모조리 휩쓸었고 캐나다에서 아마추어 복싱 슈퍼 헤비급 챔피언을 지내며 스포츠 스타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킥복싱과는 별도 무술 자격증을 얻고 싶어했던 굴리치는 국술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마치 국술원에서는 UFC의 선수를 내보내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 중이었고 그런 선수들을 굴리치가 모조리 꺾어버리는 바람에 국술원 선수가 남아나지 않게 되자 마침 UFC에 나가려는 굴리치를 국술원 측에서 사정하여 명예 사단 수여와 함께 국술원 도복을 입고 UFC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대회는 1996년에 열렸던 UFC 8. 굴리치는 프로 데뷔전에서 탱크 에봇의 팀 동료인 폴 헤레이라와 맞붙게 되는데요. 경기 전 동료들에게 폴 헤레이라가 백인 우월주의인 인종차별자라는 소리를 들은 굴리치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케이지에 올랐고 경기 시작 13초 만에 종합격투기 역사에 남을 만한 끔찍한 KO 장면을 만들어내며 누구보다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헤레이라는 뇌진탕과 광대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요. 마음먹었던 것만큼 인종차별주의자를 정말 제대로 혼내준 것 같습니다. 굴리치의 UFC에서의 활약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한 모든 경기를 피니쉬로 마무리 지으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돈 프라이나 마크 콜먼 같은 정상급 선수에게는 번번이 패배하였으나 특유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누구를 만나던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출전한 UFC 대회에서 토너먼트 준우승의 성과를 거둔 굴리치는 3승 4패의 성적을 남기고 브라질로 날아가 발리투도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이 발리투도 대회는 초기 UFC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만큼 박치기와 낭심 가격 등 웬만한 공격들은 모두 허용되는 무규칙 격투기 대회였고 인터내셔널 발리투도 1 대회에서 원데이 토너먼트에 참가한 굴리치는 거친 타격에 이은 서브미션으로 두 경기 연속 압도적인 승리를 따내며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루타 리브레 선수인 페드로 오타비오를 만난 굴리치. 그는 무규칙을 이용한 아주 잔인한 공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기술은 바로 고환 짜내기. 세계 팔씨름 챔피언으로 악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굴리치는 한 손으로 페드로의 고환을 잡고 짜내는 공격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버터플라이 가드 상황에서 페드로의 고환을 발가락으로 공략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상대의 파울컵이 뒤로 심하게 젖혀질 정도로 놀라운 로블로 기술을 선보이는 굴리치. 이를 버텨내고 있는 파울로 선수도 정말 대단한데요. 아예 팬츠 속에 발을 집어넣고 엄청난 실전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페드로는 마찬가지로 굴리치의 고환을 공략해보는데요. 맞불을 놔봤으나 로블로 싸움에서 밀린 페드로는 쌓인 데미지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렇게 굴리치가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굴리치는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프라이드 FC에 영입되어 첫 대회부터 모습을 드러냈죠.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러시아의 올렉 탁타로
카스파로프. UFC 6 대회에서 탱크 에봇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그는 당시 12승 5패 2무의 성적과 탄탄한 그래플링 실력을 갖춘 강자였는데요.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탁타로프에게 엄청난 펀치로 다운을 안겨준 굴리찌는 강력한 완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해머피스트로 타격을 주었고 탁타로프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면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탁타로프. 더 이상의 경기는 무의미해 보이는데요. 회심의 태클 시도를 스프롤로 막아낸 굴리찌는 고릴라가 휘두르는 듯한 훅으로 탁타로프를 실신시켜버렸고 아직 격투기가 자리 잡지 않았던 1997년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탁타로프 선수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해 들것에 실려나가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이 경기 이후 5연승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UFC에 이어 프라이드에서도 누구보다 강한 임팩트를 주고 데뷔전을 치러낸 굴리찌. 그는 이때부터 일본의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굴리찌는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K1까지 진출하여 MMA와 킥복싱을 병행하기 시작했죠. K1에서 2연패 후 첫 승리를 위한 상대는 바로 마이크 베르나르도. 그는 킥복싱 무대에서 종합격투기 스타일의 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11승 1패 1무의 프로복싱 전적을 가지고 있는 베르나르도에게 펀치로 압도한 굴리찌는 1라운드 만에 3번이나 다운을 빼앗으며 이변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굴리찌는 좀처럼 연승을 쌓아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약체로 평가받는 선수들에게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한편 상위권의 선수들에게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번번이 쓴 잔을 들어야 했는데요. 굴리찌는 이고루 보브찬친이나 노게이라, 길버트 아이블, 효도르 등 정상급 선수들에게는 모든 영역에서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며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으나 아마추어 레슬링과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인 야츠 요시아키를 펀치로 박살내고 링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베테랑 파이터 발렌타인 오브레임을 파운딩으로 제압, 69전의 전적을 쌓은 킥복서 로이드 반담의 종합격투기 도전을 철저하게 부셔버리며 선수들 간의 기량 격차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던 시절에 중간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수문장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위권 선수들의 재물로 받쳐지기도, 때로는 받쳐진 재물을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하며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굳혀갔죠. 2003년 마지막 날에 펼쳐진 프라이드 FC에서 자신을 두 번이나 꺾었던 돈 프라이를 만난 굴리찌. 그는 이 경기에서 39초 만에 승리를 거뒀으나 절친이었던 돈 프라이가 일부러 져준 것 같다는 의혹을 받았고 다소 찝찝하게 프라이드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프라이드를 떠나 도착한 곳은 바로 K1. 당시 킥복싱 전적 5승 8패 1무로 결코 좋지 못했던 성적과 나름대로 준수했던 그래플링 능력을 생각하면 굴리찌의 K1에서의 전망은 크게 새로울 것이 없어 보였으나 그는 2005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토너먼트 대회부터 아주 인상 깊은 경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경기에서 WWE 프로레슬러 출신이자 김민수 선수와도 싸운 바 있는 션 오헤어를 만난 굴리찌. 라운드 초반 거칠게 밀어붙이는 오헤어에게 훅을 적중시키며 다운을 얻어냅니다. 연이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번에도 침착하게 카운터를 맞추면서 첫 번째 경기를 손쉽게 마쳤는데요. 이어지는 4강전에서 고릴라가 연상되는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스캇 라이트를 흠씬 두들기던 굴리찌는 웬만해선 활용하지 않는 킥으로 1라운드 만에 KO 승리를 거두며 너무나 쉽게 결승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브라질리언 킥하면 떠오르는 선수인 글라우베 페이토자. 언제나 굴리찌의 발목을 잡았던 상위권 파이터를 만난 것인데요. 굴리찌의 파워를 경계하고 단단히 가드를 올린 채 안정적인 운영을 펼쳤던 페이토자는 틈틈이 킥을 섞어주며 주도권을 놓지 않았고 철저한 방어로 굴리찌의 펀치를 봉쇄한 끝에 기어코 하이킥을 적중시키며 1라운드 만에 굴리찌를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월드 그랑프리 출전 티켓을 코앞에서 놓쳐버린 굴리찌. 그는 불과 3개월 뒤 하와이로 날아
나라가 다시 토너먼트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과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는 첫 경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TKO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 상성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카터 윌리엄스마저 1라운드 만에 KO로 꺾어버리며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당시 떠오르던 신예 파이터 후지모토 유스케, 일본의 중량급 에이스 무사시의 자리를 위협하던 선수로 동양인답지 않은 우람한 체격과 강력한 후기 강점인 부분이 굴리치와 매우 닮은 선수인데요. 비슷한 스타일답게 위험한 거리에서 빼지 않는 양 선수, 굴리치가 먼저 다운을 빼앗으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펀치를 허용하고 위축된 위우스케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쏟아지는 공격들을 겨우 막아내며 끝내 1라운드를 버텨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 횟수를 늘려보는 유스케, 묵묵히 막아내던 굴리치도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펀치력에서 굴리치가 확실한 우위에 있었고 유스케가 아무리 펀치를 휘둘러보아도 굴리치의 한 방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펀치 한 방에 온몸이 밀려나가버리는 유스케, 하이킥까지 허용하며 끝나기 직전까지 몰리고야 맙니다. 투혼을 발휘하며 유스케가 겨우 일어났지만 사실상 승부는 굴리치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 결국 유스케 측에서 수건을 던지며 경기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지역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한 굴리치, 그러나 월드 그랑프리 개막전에서 제롬르 벤너에게 1라운드 만에 KO 패배를 당하며 파이널 무대인 8강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리저브 자격으로 파이널 무대에 오른 굴리치는 마찬가지로 16강에서 재수없게 셰미 슐츠를 만나 탈락한 글라우베 페이토자와 싸우게 되었고 이 경기에서 자신의 터프함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굴리치의 빈틈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페이토자, 어떻게든 근접전을 펼쳐보지만 페이토자의 가드가 너무나 견고합니다. 냉정하게 킥게임을 가져가는 페이토자, 굴리치도 이에 질세라 두들겨보지만 훅 일변도의 공격이기에 제대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조금만 벌어지면 쏟아지는 킥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굴리치는 전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아는 듯 묵묵하게 다가갑니다. 바디샷에 이은 라이트훅, 그러나 사각으로 빠지며 로우킥을 꽂아넣는 페이토자, 차곡차곡 로우킥을 쌓아나가며 굴리치의 다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페이토자의 압착이 제대로 적중한 듯 보이는데 굳건히 버텨내는 굴리치,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로우킥에 이은 압착이 내려차기까지 선보이며 페이토자가 점점 경기를 지배하는데요. 보는 사람도 힘들 정도로 얻어맞는 굴리치, 또다시 압착이가 적중합니다. 그러자 무언가 뱉어내는 굴리치, 페이토자의 연속된 압착이에 굴리치의 앞니가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야, 정말 끔찍한 장면인데요. 그러나 굴리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다시 착용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굴리치, 그야말로 투혼을 발휘합니다. 끊임없이 날아오는 킥 공격에 비틀거리면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굴리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오른손을 던져보는데요. 그러나 얄미울 정도로 냉정한 페이토자는 결코 틈을 주지 않았고 판정까지 버텨내기는 했으나 경기는 만장일치로 굴리치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으나 생리가 빠지는 고통을 견뎌내고 끝까지 싸웠던 굴리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아마 이 경기로 인해 굴리치의 팬이 된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나 굴리치의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2006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토너먼트 결승전 패배를 기점으로 6연패 후 무승부, 다시 6연패를 기록하며 안타까운 행보를 보였고 다시 뛰기 시작한 MMA마저 7연패에 늪에 빠지며 초라한 말년을 보내고야 말았는데요. 너무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과 테크닉적인 한계가 뚜렷했던 굴리치는 커리어 내내 수많은 공격을 허용하며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고 추후 자서전에서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다시 링에 오르지 않고 있는 굴리치, 결코 전적이 화려하다거나 정상급 기량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기던 지던 피니시 장면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굴리치는 누구보다 박수 받아야 할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도합 84전의 경기를 치르며 UFC 초창기부터 격투기의 역사를 함께한 사나이 게리 굴리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격투기가 너무 많이 발전해서 굴리치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만큼 단순하고 다소 거칠더라도 보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굴리치는 언제나 가슴 한켠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게리 굴리치 선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